시작합니다. 아이스윈드 데일 이어서 가야죠. 이거 어제 2부 했는데 오늘 1부에 또 하네요. 이렇게 이어서 가는 거는 D&D 게임 이렇게 이어서 가는 건 거의 처음인가? 처음인 것 같네. 자, 이어서 가야죠. 게임 계속하기로. 이거는 이제 진행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부담도 적고 더 재밌게 즐길 수가 있는 것 같네요. 저 둘러보다가 막 질리고 그러는데 여기가 길이죠?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발더스 게이트의 번외편 같은 식으로 번역이 나왔대요. 실제로는 약간 다른데 다르죠. 발더스의 번외가 아니라 완전 다른 게임이기 때문에 다른데 오히려 이게 발더스보다 진입장벽이 낫다고 생각을 하더라. 예티 나왔어. 발더스에 없던 녀석이네. 내려. 그렇다 야. 네가 몸 돼야지. 그래. 잠깐만. 그렇지. 420. 노래가 크다. 이 노래를 줄여야겠다. 많이 줄었죠? 데시벨은 많이 준 걸로 나오는데 내 귀는 어째 하나도 안 준 거 같냐? 자, 가죠. 근데 내가 매직 화살을 좀 많이 써버려서 다음 레벨업까지 5000인데 경험치를 빨리빨리 받아먹어야 돼. 자고 와야 되는데. 아, 야외에서 자자. 다리 왜 있는 거니? 잡아. 못 쉬어. 야, 솔직히 쉴만 하잖아. 야, 몬스터 나온 마당에. 그림자 계곡 갑니다. 제발. 그렇지. 경험치 400이면 괜찮게 주네. 하나당 100이니까. 그래서 50마리 잡으면 레벨업이잖아. 좋게 생각하자고. 레벨업이 되면은 강해지는 폭이 넓기 때문에 천천히 올리겠습니다. 적당한 것 같아. 두 마리인 줄 못 봐요. 난 그렇게 생각해. 쏴. 그렇지. 때려. 이렇게 안 맞니? 1라운드 되게 길다. 경로 넘어졌어. 넘어지는 것도 있어? 뭐지? 어떻게 된 거지? 나 근데 무기가 왜 그러니? 무기 왜 안 끼니? 어째 약하더라고. 가자. 아, 이미지는 정말 멋있는데 이미지를 볼 수가 없다. 이미지 이렇게 멋진데 아, 얼굴만 나와. 야, 이렇게 간지나는 걸 너 빼고. 경로가 있어서 휴식이 불가능하다. 경로가 되게 기네요. 경로를 좀 설명을 한번 더 볼까요? 볼 수가 없군요. 싸워. 누나도 싸우고. 그렇지. 게트 털가죽 나왔어요. 자, 좀 때리고. 안 싸고 뭐하니? 그렇지. 털가죽. 내 털가죽만 있어도 돈 버는데?
아, 이거 쉬었을 때 인카운터가 전에 그 고블린 나온 데보다 훨씬 적죠? 괜찮네요? 실만하죠? 맵을 좀 봐줘야겠어. 나 그리고 이게 약간 눈 오는 맵이 좋더라고요. 맵이 좀 예쁘지 않나요? 눈이 오면은? 편견이야? 눈이 오면 뭔가 예뻐. 막 풀이 있고 초원이면은 뭔가 약간 이제 불편해. 보기도 약간 더러운 것 같고 정신 없는데 눈이 오면은 예뻐. 깔끔해. 근데 초원인데 아무것도 없으면 내 사막은 이해하겠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약간 좀 밋밋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정당방이니까 초원이라 없다. 안 쏘고 뭐 하세요? 그렇지. 아야, 갈 뻔했다, 야. 뒤로 와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레벨업했어, 레벨업. 세 명이 동시에 했어. 여기 먼저 가야겠다. 궁금해, 뭔가. 설거지가 얼마 날라나? 여기서 이제 상위 아이템이 다 나왔거든요, 저번 마을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서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합니다. 구매하는 만큼 세지기 때문에 레벨 상승. 지금 레벨이 2레벨, 상승하면 3레벨. 숙련도 점수. 라운드당 추가 공격. 명중 상승, 피해 상승. 아, 왜 이렇게 코가 먹먹하지? 아. 이상하다. 양손 무기 스타일 좀 보자. 똑같아. 안 되지. 인간적으로 한 손이 양손보다 세야 돼. 양손이 한 손보다 세야 되는 거 아니야? 추가 능력도? 그런 게 없는데? 없어. 일단은 롱소드 올려주고요. 기본 능치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쌍수가 너무 좋아. 이렇게 치면은 점수 하나. 할버드가 두 개까지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도끼를 가겠습니다. 옷까지 찍어야 돼. 가게 쓰려면 옷까지 찍고 바로 듀얼 클래스 해버리면은 거시기하긴 한데 어쩔 수 없지 뭐. 타코 생명점 그리고 이게 다야? 좋아. 천만 올리면 법사 올라가고 법사가 세상 이제 가장 내가 재미있거든요. 강해지는 폭도 그렇죠. 왜냐면 지금 매직 미사일밖에 안 쓰기 때문에 빨리 2레벨 주문이 풀려줘야지. 좀 이제 디버프도 걸고 할 텐데. 싸우자. 아, 나 호밍맹이 소리가 좀 심하네. 오늘 상태가 안 좋은데? 쏴라. 그렇지. 너무 좋아. 아, 다양하게 막 나오면 정신없어. 수도 많고 그러면 더 이쁘게 나오잖아. 그래, 이 정도가 난 좋아. 나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되게. 너무 복잡하면 좀 조잡해 보이는 게 있는데 바루스가 좀 그랬지. 잘 만든 거 인정하는데 그랬지. 과했지 좀. 위로 길이 있네. 서브 있었나? 여기 지금 당장 서브도 없고. 야, 뭐야? 장검이야? 롱소드야. 야, 대박.
어우 야 플러스 1 좋아요 좋은 거 나왔죠? 버립니다 이거는 어차피 1원이니까 팔면은 변한 게 있는 거니? 비교 좀 해줬으면 좋겠어 발더스가 이건 더 편하네 타코죠? 타코 이렇게 낮아나? 왜? 엄청났네 타코가 하긴 레벨 낮으니까 항상 뭐 저번에 마지막에 했던 켄사이가 30? 마이너스 30이었죠? 버서커 그 클릭 듀얼이 이제 7이었나 그러고 마이너스 너무 생캐픽만 해서 그런가? 뭐하니 거기서 안 오고 와 그럼 진짜 똑같이 먹는 것 같다 저번에 약간 헷갈렸는데 듀얼 그 더블 클래스라서 나와봐 들어가 아니야 이게 딱 좋아 딱, 야,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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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혹시 너뭐 예티야 가죽 따로 먹어? 인벤토리? 이건 좀 충격적인데. 경로 있어서 휴식 못 하고요. 좋아. 땅아재 대법 벌써? 왜? 아 시프 따로? 아, 야, 아, 우리 목소리가 너무 갔는데? 심하게 갔어. 땅아재 자물쇠 따시고요. Agreed. This time,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두개 따로 되는지 처음 알았어. 더블 클래스가 내가 처음 한 건가 봐. 야, 드디어 나왔다. 레벨업? 야, 아직 1레벨이야? 아,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딜이 좀 부족하거든요, 지금. 아군 맞는지 모르겠어. 야, 데미 세다. 세다. 데미지가 하나 필요하겠지? 실명이 없으니까. 그쵸, 현혹 있고, 친구, 패밀리어, 탐색. 사실 여기서 복잡한 건 필요 없는 것 같고, 복잡한 건 오히려 약간 좀 그래. 불타는 손을 할까? 아니면 자색 분사를 할까? 이거 둘중 하나인데, 이건 이제 디버프가 있고 자색 분사는 불타는 손이 순수하게 데미지인데 데미지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선택을 하죠. 방어까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전사가 둘이기도 하고 길도 좁고 진영적으로 약간 괜찮을 것 같다. 다된 거야 이거 벌써? 아 뭐야 이럴 줄 알고 내가 준비해놨지. I shall do my best. 와. 이거 뭐 퀘스트인가 본데. 야, 대박.
러나 갈까? 많이 이득 봤는데 옷도 팔아야 되고 가자. 안전하게 세이브 해주고요. 강해졌죠? 엄청나게. 윗길을 통해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겠습니다. 노움의 상자라는 것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퀘스트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전에 다 돈 것 같은데 노움이 있나? 감이 안 오는데? 뭐야 섀도우네? 아 섀도우는 안 되는데 나? 레벨 드레인이 있기 때문에 섀도우는 먼 거리로 일단 때려봐. 죽어지면은 먼 거리를 잡고 싶은데 그냥 아싸리? 레벨 드레인 있나? 하급이라 없을라나? 아 그래 잘했어. 걸리면 회복하는데 제가 전에 회복을 못해서 발더스에서는 엄청 비싼 금액을 주고 사지한테 했거든요. 좀 불안하네. 진짜 이거 아 이거 상태 이상 같은 거 안 나오냐? 좀 구리다. 이런 건 발더스가 보기 편하네 훨씬. 이거 뭐야? 걸렸잖아 뭐. 상태 이상이 안 나와. 아 아군. 아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해서 그냥 죽여. 그렇지. 다음 맵으로 갈까? 템창도 약간 캐릭터가 많으니까. 여기가 맵이야? 무덤인가봐. 큰일 났다. 이거 나가면 쫓아올 텐데. 야 뭐야? 가자 그냥. 이동을 해서 저기를 뚫고 와서 그 다음에 보는 걸로 하죠. 여기도 봐야 되고. 여기서 아예 동네까지 한 번 이동되면은 그래 가는 걸로 하고 여기를 먼저 가자. 위를 둘러본 다음에 그럼 일로 와서 마을 들렸다가 여기를 클리어하고 다시 가면 되니까 나가서 일로 나가서 이쪽 맵으로 나간 다음에 다시 여기 들어와서 빠르니까 그러면 가능하면은. 이건 좀 아니잖아. 봐봐. 분사 되냐? 그렇지. 그렇게 많이 들진 않네. 좋아. 그렇지. 아 이동이 아니라 들어가는 거구나. 들어가 볼까 한번? 들어가기 전에 자동 세이브가 되니까. 아직 붙는 거는 좀 그렇다. 왜냐면 아이템이 나와서 내가 이제 그거를 누구냐? 나는 이제 묘직이야. 왜 안 돼? 어떤 교단이야? 죽음의 군주 메르쿠리 지배하고 있다. 메르쿠리 숭배. 떨어질 수가 있네. 싱겁구만? 가자.
쇼컷을 만들어 놔야 돼, 이동을 하면서. 야, 근데 좀 많다, 얘네. 야, 괜찮은데, 데미지? 야, 뭐 걸렸는데? 질병? 아, 뭐야. 이건 풀리냐? 때려. 풀리네. 어, 좋아요. 풀리면 됐지 뭐. 뭐야, 어디야? 부서지기 시작한 조각상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지. I'm on it. 바바리안 유적 같은 거 아닐까? 정산하고 오자. 좀 멀지만 여기도 가봐야 되고 갈 데가 좀 많으니까 빨리 갔다 오죠. 젠데냐 여기서? 자동도? 나 돌 데가 너무 많아. 유적이면 내 생각에 저거 맵에 이게 구성이 솔직히 이거는 안 예쁠 거거든요. 저 유적을 통해서 다음 마을로 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저 유적 내부가 길면 사실상 일로 가는 데는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어. 지금 정비하는 거가 가장 나을 것 같고, 여기를 둘러보자. 어.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은 다음에 갔다 오는 걸로. 맞네, 되게. 이런 모험 좋아. 여러 개 나오면 안 되지, 인간적으로. 한 군데 여러 개 나오면 걔네들끼리 다 이제 파티 먹고 있다는 거야? 아니잖아. 그런 거 생각하면은. 동굴이 맞네, 되게. 여긴 짧은 거 같은데? 그치. 그럼 깨고 가자. 괜찮냐? 일로 와봐. 불손. 오, 야, 불손 좋다, 야. 뭐야 저거? 좀비야? 가스트. 그렇지. 650. 고품질 메이스. 들어가죠. 다 힘이 높기 때문에 장비를 도는 데 있어서 약간 부담이 적죠. 세긴 하네. 그렇지. 상호작용 되는 거 있네. 나가야겠다. 자리가 부족하다. 게이트 열쇠. I'm on it. I'll make this as possible. 야, 함정. 아, 혐이야. 그렇지. 야, 강해. 불탄수는 짱이야. 내용물은 시간 속에 사라져버렸다. 시간이 들면서 바스러졌거나 그랬나 보네요. 오, 장비가 잘 나온다, 야. 뭘 들었길래. 아우, 야. 너 이거 좀 넣어놔야 되나? 물약은 넣어놓자. 물약은 내가 당장은 파는 건 좀 부담인 것 같고.
물량만 넣어놓자. 이거였니? 이거 물량만 넣어놔. 두루마리도 사용 가능한 거가 있고 불가능한 게 있는데 모르겠어. 와, 일단은 보석은 다 팔 거니까. 다 된 거냐? 가져온 거냐? 버려. 가자. 지금 내게 저렴한 건 필요 없다. 6일 동안 대기했다고? 오바 아니냐? 여기서 6일 대기했다고? 수면 잔잔히 흐르고 있다. 아, 좋아. 올라가. 자색 분사가 앞으로 도움이 될, 많이 될 것 같네. 스켈레톤 아까 많이 나오는 맵이 중간 하나 있었죠. 감안하면은 좋아 아주. 야, 할보드 나왔어. 대박. 할아버지 가서 먹어줘요. 물약은 넣어놓는 걸로. 할아버지 줘 이런 거. 물약 어차피 할아버지가 먹을 필요 없을 것 같다. 내 생각에는 몸을 안 댈 거기 때문에 적절한 것 같아 이게. 해독은 들고 있고. 그래, 식별해주고요. 어우, 야, 괜찮은데? 굉장히 괜찮은데? 당연히 해줘야죠. 어, 괜찮은데? 어, 재밌어. 어, 이 심플한 거 좋아. 역시 심플한 게 최고야. 아, 거짓말이지? 걔보다 죽여. 죽여, 빨리 죽여, 빨리 죽여. 도망가. 우리 애만 다쳤어. 우리 애들만 다침. 점심 먹었어. 가자. 여기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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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내 생각에는 이거 두 개 보고 나가면 될 것 같다. 짜자자자자짜자자짜자잔. 빨리 와. 그렇지. 소드러가 괜히 많이 있는 것보다 하나씩 배워서 써먹는 게. 부산선은 옛날에 한번 써보고 발속에서 원태 써보고 오래 안 써서 까먹었는데 이게 난 것 같네. 너무 많으면 이제 쓰는 것도 복잡하고 정신없는데. 소드러가 재밌어. 뭐 내가 약한 걸 배우게 되면 좀 안 좋긴 하겠지만 적당히 해볼만해. 왜 이러냐? 그렇지. 레벨업? 좋아. 불손이 의외로 약간 덕을 못 보긴 하는데 나쁘진 않아.
그렇지. 당하죠. 그렇지. 레벨업. 타코와 생명점과 전승 지식 얻어주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얻어줍니다. 체력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특히 우리 큰 누나가 체력이 엄청 많아졌죠. 3씩 더 받으면서 엄청난 체력이 되는데, 숙련도 하나와 타코 하나. 근접이라도 가져가. 우리 다트가 나은 것 같기도 한데, 다트는 이제 소비 슬롯이 아니라 무기 슬롯을 차지하기 때문에 약간 거르고 싶기도 하고요. 뭐 너는 이제 한 손이잖아. 안 쓰는 무기 가져가라. 제거 같은 거 어때? 그래. I'm on it. 3일 주식. 그 잠깐이 3일. 아, 야, 송장벌레 있다. 이거 진짜 세거든요, 얘는. 얘는 마법 중에서도 내가 알기로 소환 마법 중에서도 근접 계통에서 거의 와이번. 뭐 얘는 이제 여러 마리가 나오긴 하는데 등급은 거의 그 정도로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셉니다. 이제 마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1대1로는 약간 성가시점 아니? 쟤부터 제거를 하고 싶은데 또 와봐. 어플을 걸고 제거 해야 돼 저거. 빠져봐. 그렇지. 어, 성가신 거 제압했죠. 여기다 불 쏘고 너는 그냥 얘 때려. 그렇지. 깔끔. 성장벌레 얼마 줬니? 420. 좀 약한 앤가 보다 성장벌레가. 거의 천가 천인가 보고 몇천 줬던 것 같은데 토먼트에서 몇천 주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있네? 네, 성가신 거 제압했고요. 레벨이 다 다른가 봐. 목록을 찾아봤는데 직업 같은 건 전부 다 이제 발로서 똑같다고 합니다. 슬롯을 공유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를 공유하더라고요. 설명 페이지를 똑같은 것 같아요. 번외편이라고 하는 게 약간 이해가 되긴 한다 그 정도. 어, 여기는 딱히 뭐 없네. 어, 그래 이런 것도 좋아. 또 뭐 있는 것보다 오히려 너무 평가 후하게 주고 있어 지금. 솔직히 재밌어? 다른 것보다 D&D 게임 한 것 중에 가장 깔끔해. 너 복잡하면 약간 이제 그러시긴 한데. 징바가 가자. 야, 생각 없니? I'm on it. 야, 어떻게 이런 데를 두 개를 다 안 갈 수가 있냐 나든. 나도 진짜 골 때린다. 이렇게 나가서 일로 갔어? 제일 넓은 데로 갔어? 제일 안 가서 제일 안 갔어. 저 많은 거를 중앙에 하나, 아래 하나, 그리고 위에 있는 거 하나 가면 되네요. 위에 있는 게 사실 마지막이니까 위에 있는 거 배제하고 두 개 더 가면 되네. 전자로는 쿨 다 갑니다. Agreed. 그래서 수면이 안 되는데 나가서 하고 올 걸. 됐어, 여건 가. 먼저 가자. 저 노움의 도구 상자가 노움이란 녀석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NPC 중 노움이 있나요?
장비 정산하고 대장간도 가야 되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두루마리는 누가 처분하나? 처분 하나가 있긴 하냐? 사람답게 여관에 자야지. 밖에 자면 공짜긴 하지만 얼마나 불안하겠어. 맨앤월드에서 보면은 막 정글에서 막 잘라면은 땅 막 다 치우고 벌레 물릴까 봐 나무 위로에서 막 해놓고 아래다가 이제 흰개미 집 같은 거에 불 붙여놓고 막 그러고 자잖아요. 모기 막 쫀다로. 그래도 막 개미가 탁 올라서 물어뜯고 편하게 자야지. 왜 왔냐 나? Done. 가자. 건물들이 기억이 안 나. 뭐 하는 데였지? 일대부의 집, 대장간, 이브닝 쉐이드, 실험실, 신전, 집, 장비점, 대장간 가야죠. Agreed. 대장간에서 처분을 하고 자파점이 있어야지 보석이 처분되지 않나? 자파점이 아니어도 처분이 되나? 마을이 넓은 건 조금 그렇긴 하다. 가까우면 좀 편한데 사람이. 화이트런도 대장간을 가깝거든요. 그런 식으로 화이트런 뭐 리버우드부터 해서 입구 쪽에다가 대장간 두는 편인데 마을들이 곤란. Agreed. 내 거 사가세요. 예티 50원이나 해. 좋아. 예티 학살자야. 좋아, 너무 좋아. 애플베인 가져가실래요? 단검 있거든 하나. 어디 보자. 아이템 슬롯을 켜서 검증 안 된 것들 집어넣고 레이스 플러스 1 필요 없죠? 레이스는 좋은 것도 있고. 야, 750원 좋아. 줄 거 있니? 나 진짜 좋은 검 끼고 있는 거네. 비싼 거 그러면은 플러스 원이면. 야, 솔직히 너 살 건 없다. 야, 엘티 가죽 13개나 있어. 어디다 써먹는 걸까? 양손도끼 18원, 쇼보, 베이스, 투핸드소드, 버클러, 대형 방패. 난 방패가 좀 필요한데 방패는 뭐 좀 좋은 거 없나 보네. 방어의 팔 보호구 같은 거가 일단은 우선으로 가져가야겠다. 보호구가 지금 더 좋은 게 안 나왔죠 아직까진. 보구를 기본으로 깔아줘야겠는데. 괜찮은 방어구요 나름. 보시면 이제 갑주도 약간 이제 판금 갑옷이 제일 좋네요. 여기서 파는 것 중에선 드랍이 안 된다면 저걸 사야 될 것 같은데. 자, 빨리 가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체력 차이가 나긴 해도 판금까지 입을 수 있는 주인공이 더 튼튼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방패도 있고. 들어가. NPC 어딨니? 여기 있구나. 너가 잊어버린 거냐? 너가 잊어버린 거 아니야? 도구 같은 거? 승산해주겠다는 믿음이 있어서 일로 왔어. 사냥 충돌했어. 뭐라고 계십니까? 너가 잊어버린 거 아니니? 소돌에게 실험용 물약이 있다고 자인하지 않냐? 뭐가 있니? 야, 너 그거 있냐? 가속 물약 있냐? 가속 기름 있네?
비싸다. 겨울룸 물약은 뭐야? 석화 면역. 오. 물약을 좀 파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너, 뭐 배를 고치기 위해서. 어, 그치, 그치, 그치. 예티도 온 그래서. 어, 그래. 어떤 종류의 물약이죠? 어, 좋네요. 어, 좋은 거 나왔죠? 치유가 나름 비싸고, 무엇보다 투명화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너 내가 물약 하나 들려주지 않았냐? 아, 네가 들고 있구나. 좋아. 이건 좀안 좋다. 이거 팔면 돼. 투명화가 좋네, 투명화가. 너가 들어라. 살아있으니까 가끔 법사 점사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아, 좋아. 나가. Agreed. 뭐 하는데 여기? 기억이 안 나네. 아, 그냥 여기 일로 나가는 거구나. 가자. 야, 주문서를 팔려면은 법사한테 가야 되나 봐. 사제 얜 장사 접었다 그랬으니까 신전은 신전 어딨니? 어, 신전 장사 접었다 그랬으니까 가서 안 되면은 두루마리 통에다가 다 주문서 넣어놓고 다음 마을까지 내버려 두도록 하죠. 다음 마을에서도 뭐 무기 다팔거 아니야? 저안 되면 뭐 순간이동 같은 걸 일로 올수 있겠지 뭐. 그렇지. 뭐 이런 거다못 쓰기 때문에 판매하고요. 영웅심의 물약도 팔겠습니다. 200원 좋죠? 판매하고요. 네, 소설어가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보석도 판매를 해줍니다. 별로 안 비싸네요. 화살 9발, 식별 공포 저항 크리스 스트렝스, 예드철 가지고 나안 팔았구나. 3,600원? 괜찮네. 이거 예드철 가지고 팔고 가야 돼. 팔아야 돼 이거. Done. 누가 사갔었지? 대장간이었나? 여기서 안 사갈 거 아니야. 아, 이거 좀 귀찮네. 야, 몇 장이나 있냐? 세 장 그냥 들고 가자. 장비를 바꾼 건 없어요. 하지만 돈을 많이 축적을 해놨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Done. 어떻게 이건 먼저 가야겠지? 가다 만날라나? 예티는 만나면 좋겠는데? 55이나 주고. 아, 효자야, 효자. 고스트는 경험치만 주는데, 예티가 경험치 더 많이 주잖아? 예티가 좋네. 야, 여기 들어갔었나? 클리어 했었겠지. 어, 맞다. 예티 그, 여기가 놓으면 상자 먹으면 되지. 진짜 빠르네. 거의 몽크 데리고 다니는 수준이야. 좋아. 빠른 게 좋지. 훌륭하기도 좋고. 이거 너무 자기 잡기 좁다야. I don't mind. Ready. 먼 거리는 없죠, 다행히도. Plenty. 그렇지. 야, 딜 세다. 난수라 그런지 셀땐 쎄. 가세 빨리. 그렇지. 야, 강해. 강해. 진짜 강해. 아, 그만 싸. 그렇지.
강하다. 야 진짜 불타서 진짜 세다. 나중 가면은 매직 미사일도 세지겠지만 당장은 너무 좋아. 그렇지. 아 나 볼링 아 슬링 안 사왔나? 60개? 어 괜찮지 정도면 뭐. 이제 드루마리에 축적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 판매를 하고. 저기 한 점. 부팅해. 어우 야 씨. 물약 감춰 놓는 건 약간 당황스럽다. 항상 볼 때마다. 머미차 비싼 거 나왔네요. 물약 슬롯에 넣어 주겠습니다. 물약도 판매해야지 쓸모없는 건 안 쓸 거니까. 좀 좋은 물약이어도 엔딩까지 아끼똥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냥 적당히 팔겠습니다. 비쌀 때. 위험하다 살짝. 그렇지. 지쳤어 지금. 속박됐어 지금 누나. 강한 놈이 하나 있었나봐. 됐어 가자. 슬롯 올라가는 것 좀 봐라. 좋아 한 번 샀죠? 동굴 좋아. 먹을 거 없고요. 누를 거. 검은 액체가 있다. 어, 이건 이제 무덤. 야 잠깐만. 야.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어떤 놈들이네 이거. 자 우리 누나 가자. 자 1번 가 싸우시고요. 그래서 맞냐? 그렇지. 그럼 자꾸 바로 가. 괜히? 어, 대성했다 야. 그렇지. 지금 두발 쏘냐? 두발 쏜다. 야, 좋아. 야, 일반 소드야? 아, 뭐야? 사슬갑주. 어, 좋은 거 나왔네요, 나름. 그만 넘어지고 나와. 비싸죠 사슬갑주 정도면? 플러스 1 사슬갑주. 뭐 쓸만한 녀석 있니? 너는 이제 플러스 1이잖아 너 못 입냐? 입을 수 있냐 너? 입을 수 있어 너? 너 가죽만 된다며? 판금 빼고 다 되는 거야? 4 개꿀이네? 훨씬 세졌지 이러면? 아 너 되는지 몰랐어. 왜 안 돼 저장. 아 저거 때문에? 먹을 거 다 먹었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비가 잘 나오네요. 좋아 코스트 없죠. 저것도 갖다가 아, 저 깨서 다 내가 털어 먹어야지. 뭐하는 무덤인지 모르겠지만 강해지고 있어 조금씩. 어 잘 짜놨어. 아 물론 이렇게 다 안 챙겨 먹어도 밀 것 같긴 한데 솔직히 경험치도 있고 뭐 나쁠 거 없지. 8천이나 받아먹네? 야 소설어 사료비 얼마 안 남았다. 가자. 이거는 떨어져 있어서 어 야 대리기 근데 셀 것 같은데? 약간 등급이 높은
스켈레톤이네. 그렇지. 누나 힘내. 누나가 답이야. 힘샐 두 개 나간다고 이제. 그렇지. 와, 최상 보면 알고도 뭐야. 타코 2에다가 1에서 10, 100이 정10? 오, 잠깐만, 더 좋은 거 같은데? 타코가 더 좋아, 나는. 어. 최상급 할버드를 주겠습니다. 역시 맞아야지, 뭐가 됐건. 난 처음에 이거 보고 계속 때리는데 안 맞으니까 타코가 중요한 줄 알았는데 공격 속도가 짱이더라고요. 복잡해 게임이. 모션은 나가는데 때리는 게 아니니까. 아, 싸울 생각 없나? 그래. 우리 같은 평가에 지져버려. 그렇지, 이거지. 진작에 불탄소는 할걸. 어, 잠깐만. 다시 나가. 탈출이야. 불탄소는 되게 좋아. 한 번 더. 그렇지. 개꿀. 가자. 야, 정말 세다. 이 맛에 법사는 없는 거지. 어, 여기 초반이 제일 재밌어, 게임은. 어떤 게임이든 초반이 제일 밸런스가 잘 맞아. 인간의 능력으로는 역시 초반이 최고구만. 뭔 소리 한 거야. 그래, 사람이 맞추기가 너무 힘들지. 막 이것저것 신경 써서 다 만들어야 되는데 너 왜 안 싸우냐? 놀기로 한 거야 이제? 평생 노는 수가 있어. 알파고가 게임도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 어? 그럼 얼마나 잘 나오겠어 게임.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밸런스로. 그런 거 안 되냐? 게임을 많이 만들면서 학습을 하는 거지. 야, 그런 거 해주면 안 돼? 재밌을 것 같은데. 컴퓨터가 만든 게임. 스토리는 사람이 짜면 되지. 감성. 뭐야, 가스트 점프 하는 거 봐라. 건방 죽였어. 처리해. 그렇지. 베테랑의 싸움이야 지금. 너무 잘 싸워. 법사 개쌤. 아직 적들이 약해서 잘 통하는 거지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아, 한 대 때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무덤을 지키신 거 치고는 별거 없다. 왜 지켰냐 이런 거를. 별거 있지도 않은데. 육달프에 피해요. 어, 여기 뭐 잘 된다? 세이브도 쉬는 것도 그렇고. 열쇠가 두 개나 얻게 됐죠 이번에. 부서진 갑주가 있네요. 부서진 갑주는 왜 있는 거야? 이게 다야? 열쇠 먹으러 온 거야 그러나? 이게 다야?
그래 가자. 물음표 뜨지 않았었네 방금? 캐릭터를 누른 건가? 별거 없다. 열쇠가 두 개 나왔어. 근데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약간 감이 안 와. 성소 열쇠, 성소 열쇠 이름이 게이트 열쇠라는 것도 있고. 열쇠 담당? 열쇠 들고 계세요? 레벨업? 누구? 아 쟤야 복사 언제 하니? 아 복사 얼마 안 남았다. 이제 80 남았다. 아래에도 길이 있니? 없지? 아래 막힌거지? 막힌거네. 되게 잘 본다 갑자기. 돌아왔냐? 야맹증에서 이제 해방되는거요? 그쵸? 동그라미 X 돼 있죠? 25점. 함정 좀 찾아볼래? 근데 찾아도 어저께 내가 해제를 못 시키잖아. 환상 탐지를 하자. 이러면 이제 비밀 같은 거 내가 볼 수가 있어서 비밀 문 같은 거 유용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게임 비밀 같은 거 맵마다 하나씩만 있으면 좋겠어. 너무 많으면 좀 안 좋아. 비밀이 너무 많아 이 세계는. 끔찍해. 또 걸렸냐? 아이 그렇지 흑달프 그렇지. 이제 오 2레벨 주문 3개 생겼어요 한 번에. 추가 시전 능력으로 타코 하나에 배우는 거 하나겠지만 확인. 구울의 손길, 거미줄, 고양이의 우아함, 가치관 파악. 사실 2레벨은 역시 반짝가루가 난 좋게 보거든요. 실명도 있네. 실명이 2레벨이구나. 착각을 했나보다. 반잔의 화염탄. 투명화도 좋고 투명화 탐지 좋지. 허상분신이랑 전 투명화 탐지를 제일 많이 쓰는데 사실 둘 다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투명화 탐지가 필요할 만큼의 지금 그것보다 일단은 당장은 데미지라던가 디버프를 좋게 생각하는데 데미지는 마땅한 게 없으니까 후반까지 바라보고 반짝의 가루를 먼저 배우겠습니다. 세 번 쓸 수 있어 반짝의 가루. 괜찮지 그러면. 반짝의 가루 내가 알기로 내성굴림을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좀 알아볼까? 아 실패예요? 아 그래? 아 그럼 이제 곤란하긴 한데 이걸로 투명감지 되기 때문에 투명감지 플러스 페널티 쓸만하죠? 소더러스 자고 일어나야지 충전량이 차나? 맵이 이러냐? 어디로 가라구나? 다 막혀있냐? 맵이 뚫려 있는데 왜 이리로 못 가? 아 이게 문 열쇠로 따면서 가는 거구나. 뭐 썼어? 이래서 저 무덤을 털고 진행해야 되네 순서상으로. 개인 동기 아니네. 대리급 해골들이 막 나오는데 갑자기. 자 반짝가루 한번 해줍니다. 자. 혹시 너 슬링이 있지? 몇 개 없긴 하다. 우리 편도 당하냐? 반짝가루? 아니지? 그럴 리가 있나? 염탄. 그렇지. 불꽃 강해. 해골국 끓여 먹었구나. 그런 걸 왜 끓였어?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야, 스켈레톤 원거리도 있네. 오, 야, 이거 약간 살짝 쓰게 나온다.
반짝가루. 취소했어, 취소했어. 야, 빨리 깨고 와. 그렇지, 그렇지. 얘 노려. 빨리 오세요. 늦게 사주셨어요. 화염. 야, 왜 이렇게 세냐, 화염. 한숨 때려. 그렇지. 빠른 저장. 이쪽에 큰 문이 있는데 저기 이제 메인인 것 같은데 성소 열쇠가 이거 아닐까? 아니면은 다른 걸 해제하고 여는 건가 봐. 성소 열쇠는 따로 쓰이겠지 뭐. 부가적인 걸로 쓰이겠지. 제가 선택지가 있던 퀘스트였으니까 성소라는 데가 따로 있고. 얘들아 글로 가면 어떡하니? 다 일로 모여야지. 그렇지. 하필 가도 전사가 갔니? 누나 이렇게 잘 오는데 왜 그러니? 주인공이 그러면 어떡하니? 어떡하니? 그렇지, 이거지. 법사가 제가 파죠 이제. 다양하게 대응도 되고 전투력도 세고 강력합니다. 읽어볼까? 읽는 게 아니구나. 물약 두 개, 머미가 좋겠는데 나는. 이거 어디다 써먹는 거냐? 어디다 써먹는 거야 저거? 나중에. 아, 그걸 왜 먹니? 병신이니? 그걸 왜 먹으세요? 아, 이상한 놈이네. 아, 여기서부터야? 자, 가. 금방이야. 스켈레톤 몇 마리가 안 되고. 빠져 나와. 자, 화염탄 쏴주시고요. 그렇지, 그렇게 못 맞출 줄 상상도 못했어요. 누나, 누나 맞고 있다 야. 누나, 누나 뭐 당했다 야. 누나, 누나 마비 당했어? 누나 마비 당하는, 한심하게 마비 당하는 사람이었어? 나 실망이야. 그렇지. 뭐하니 안 싸우고. 싸워. 싸워 뭐해. 누나 죽겠어요. 그렇지. 잡아라. 누나 상태가 좀 안 좋네 오늘. 인간형 속박됐나봐. 너 먹어라 그냥. 식별. 머미차 두 개. 비싼 거 잘 나오네요. 롱소드 하나. 롱소드 원 비싸게 팔릴 만한 거 나왔네. 당장은 써먹을 구석이 좀 없긴 한데. 잘 나왔다. 무난하게. 롱소드 쌍수 같은 거 있으면 여기서 거 먹으면 딱 깔끔했을 것 같은데. 이거 열 수 있지 않냐 이 정도면? 인간적으로. 역시 안 되는구만. 미개하고만. 이것도 안 된다는 거지? 당연히 저것도 안 되겠고. 그런 거 일일이 받지 말아라 인간적으로. 짬밥이 있는데. 일로 와봐. 가르쳐줘. 그렇지. 때려. 법사 안 돼. 내려와. 야, 근데 진짜 법사가 체력이 많다. 우리 기억 나시나요? 저번에 그 나라 나리 걔 내가 엔딩 볼 때까지 체력이 되게 적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얘는 몇 원만 더 하면은 걔 체력 넘겠는데? 그래 이래야지. 우리 법사도 말이야. 그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뭐야 아무것도 없어? 찐이야? 실망이야? 열린다. 야 잠깐만. 아 이거 기다렸다 써야겠다.
둘 다 걸렸죠? 명중률 타코 명중률이죠? 어, 나 이거 계속 봐야겠어. 헷갈려. 공격 굴림과 방어도 어, 둘 다 좋아. 공격도 못 때리고 방어력도 떨어지고. 무려 4나? 1, 2, 3, 1, 2, 3, 4. 그쵸? 좋아 되게. 근데 지속시간이 굉장히 짧네. 이건 좀 혐의다. 애매할 때 쓰면 좋다. 딜도 좋긴 한데. 야,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냐 할아버지. 오 야 싫어하냐? 끌고 와. 끌고 오지 말고 네가 그냥 캐버려. 때려. 아 이거 좀 이기지? 당연히 이기지. 사제의 열쇠. 오 이거 건틀렛이 나왔어요. 귀중한 건틀렛이 나와봐. 물약 들고. 이거 무슨 물약이니? 적외선 시야야? 별 필요 없는 거네. 전력은 전기고 힘은 힘 올려주는 거고. 대고 좀 감정해 주세요. 넘치라도 넣어놓자 그냥 아싸리. 까먹고 먹겠다 실수로 해독제인 줄 알고. 내가 뭐 또 먹은 거 같은데 이렇게 약간. 아 그 건틀렛 먹지 않았어 나? 건틀렛 어디 갔어? 나 건틀렛 먹었잖아. 건틀렛 어디 갔냐? 아, 왜 안 먹었어? 자리가 없었나봐. 식별해줘. 좀 하나 정도 부족해서. 어 타코? 오 좋은데. 타코 1 플러스면 되게 좋죠. 그래서 이제 방어도가 있는 것들 이제 법사한테는 방어력을 올려주는데 얘네 같은 애들은 이제 캔슬이 아예 못 끼니까 그냥 됐고. 얘네 같은 애들은 이렇게 데미지 올라가는 게 좋으니까. 타코 9고요? 무기기술에 대해서 지능을 쌓았습니다. 흑루나는 이제 바바리아는 이제 무기기술보다 이제 피지컬로 싸우는 여자니까. 너무 무시하는 건가 이거는? 여기도 뭐 줄라나? 아이템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그런지 아이템을 먹는 게 즐거워. 막 나왔다 뭔가? 반지 색깔은 예쁜데 별거 없겠지? 아 굴림이 좀 안 좋았다 야. 가자! 먹으면 또 저 터지는 거 아니냐? 너무 빠져있어. 해봐. 뭐요? 성표. 전투망치. 천재의 물력. 가져가자다. 성표라는 게 생겼습니다. 대기 너무 오래 안 하나? 시오포 플러스 1? 괜찮은 거 나왔네? 장궁이랑 단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솔직히 장궁을 쓰기 때문에 단궁은 나와도 좀 잘 안 쓸 것 같긴 한데. 노력만큼은 칭찬해 줄게. 인내심이 놀라울 정도야. 쿨다 가려픈 게 너야? 어 너가 아니야. 악의근을 찾기로 했어. 누가 너에게 악의근을 파괴할 권리를 준 거지? 내 맘이지. 왜 이 무덤이 강력히 보호되어야 합니까? 방종을 정당하려는 건가? 죽어. 너희에게 선택지는 없어. 그냥 나한테 죽는 거야. 선택지가 있는 게 의미가 없어. 난 어차피 깨야 돼. 메인이기 때문에. 넌 내 손에 죽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단 말이야. 어? 마법스네? 조금씩 제거해 나간다. 반짝이는 가루!
hells come with me. Take no prisoners! Ya, 너 당국으로 갔겠냐? 화염의 대거 괜찮네. 때려. 버프를 걸 필요도 없다, 야. 와라. 혼자 남았니? 뭐 하려고 전 알려지고 있냐? 뭐 하려고? 맘대로 해라? 죽었어, 야. 거프 한 번에 걸리는 것 봐. 너 일단 때려봐. 인간형 속박? 어, 내성 굴림이야? 또 간격으로 걸었네, 치사하게. 굴림이야, 경로 분노 안 통하거든요? 그런 시시한 기술? 그럼 천? 어, 깔끔하게 좋네요. 망치를 줬습니다. 아, 망치가 나왔네? 우리 검보다 망치 같은 게 자주 나와. 아, 너 그거 걸렸구나. 주문방에. 어, 주문방에 맞냐? 경로 때문에 안 돼. 침묵 당해서 침묵. 방에는 모션 나가지. 길이 뭐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아예 못 가네요. 뭐가 뚫려 있는 것처럼 생긴 거는 아니군요. 가자.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진짜 미친 할아버지야. 위부터 갈래? 할아버지 빠지고. 할아버지는 여기 살아. 이게 할아버지 무덤이야? 야, 뭔가 양쪽에서 뭐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가야? 경치 뭐 안 먹고 그런 거 아니지? 할아버지 먹을 거지? 뒤에 다 나온다, 야. 어, 근데 큰일 났네, 이거. 자리 없어, 야. 자리 없어요. 하지만 버틸 수 있다. 할아버지 어그로 끌려서 죽는 거 아니에요? 강해. 언제까지 누워 있을 거예요? 어, 잠깐 할아버지 잠깐만. 할아버지 잠깐만 안 돼. 할아버지 안 돼. 야, 할아버지 안 돼야. 길 터줘. 길 터줘. 할아버지 길 터줘. 아, 큰일 났다. 1대 이기지? 아무리 할아버지여도 못 이긴다, 야. 할아버지 좀 도와줘라. 일어났어, 누나? 싸워. 어, 긴장돼. 그렇지. 싸워. 경로도 끝났고 열심히 싸우는 것밖에 없어. 제골 약하긴 하네. 침묵 되게 오래 간다. 잡아 다행이야. 분노 없었으면 솔직히 묶이고 침묵당하고 해서 좀 고생 좀 했을 것 같아. 나 가져갈래? 야, 이거 화염으로부터 보호도 있네. 두루마리 좀 넣어가라. 두루마리를 안 넣으니까 이게 자리가 없는 거 아니야, 멍청아. 풀렸네? 어, 귀찮아. 구멍인데 이거 되던가? 어, 되네? 뭐, 굳이 넣을 필요는 없는데. 뭐, 되면은 좋지 뭐. 용소도 하나? 어우, 야, 좋은 거 많이 나온다. 어, 비싸게 팔아먹겠는데, 이거? 괜찮은데? 뭐 굳이 화살까지 가져가진 않겠습니까? 저거는 플러스가 돼서 싸니까. 이동을 하도록 하죠. 반대쪽도 가야 되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약하긴 해 몸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화장 보진 해야 돼? 아니지? 할아버지 몸빵 할아버지 안 내다 안 나 아 내 놔두지만 않으면 돼. 할아버지 때문이야. 자업자득이야. 어쩔 수가 없어. 할아버지 눕는 건 좀 위험한데. 문 딸 때 이제 한 마리 한 번 해야겠다. 누나 보내자 그러네. 오 야 저 감지 좋아. 미라다. 상당히 강력한 녀석이기 때문에 지원을 착실히 하겠습니다. 너가 맞는 건 조금 어떨까 싶은데. 잘 안 들어가죠? 나올래 이제? 너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그렇지. 그렇지. 3000 무려 무려 3000 보스보다 더 쓰세요 여기. 오 야 이거 나온다고? 몇소열쇠? 와 최상품 대형쇠네. 독박했냐? 냉기저항 옷 입어주고요. 드디어 옷을 입었죠 할아버지. 야 죽었어. 죽었어. 야 상상도 못했다. 야 어떡하냐. 시킬 줄 몰랐지 난. 좀 이따가 싸울까? 대거라 그래서 쉽게 죽어. 저기 먼저 갔다 갈까 그럼? 아 근데 가자. 와봐. 정리하면 되지 뭐. 일로 와봐. 너한테서 좀 힘을 쓰고. 너는 그냥 구경이나 해라. 가서 뭐 하겠냐? 반짝가루까지. 아, 내 손 걸림했네. 아, 자식 저거. 지원이나 해. 그렇지. 강해. 강한 녀석 이렇게 안 들어가. 뭐 독 걸린 거 누구야? 너냐? 저 죽을 정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러고 살아라. 빨대 꽂고 살아. 어 손 많이 가. 아 두루마리가 너무 물약같이 생겼어. 인간적으로 헷갈려나. 야 쇼포 쇼포 잘 퍼준다야. 정말 언제 풀리니? 이거 몇 라운드 나가는 거야? 1라운드라고 써있는 거 써있는 거 1라운드인데 1라운드까지 아니야. 그렇게 오래 가. 풀렸다. 아 이거 더 독이 안 풀리나 봐 그냥. 머미 차라는 게 머미 독을 풀어주는 차냐 설마? 아니지? 해독제 먹었으면 됐어요. 해독했고요. 머미가 성가시긴 하네 그럼. 그냥 자면 죽는 거 아니야? 어유야. 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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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 일로 와봐. 발사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가자. 화살밖에 안 나와.
문이 문 매력. 아, 나가는 거야, 일로? 나가 봐. 저 올라가는 거는 뭐야? 올라가는 길이 아닌 거야, 그럼? 여기는? 여기 길이 아니라고. 여기가 길이 아닐 수가 있어? 여기가 뭐 번외겠지. 저쪽이 길이고. 그렇겠죠? 아마도? I'm on it. I'm on it. 나와. 이럴 줄 알았거든 나는. 나는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거든. 이럴 줄 알고 나는 준비를 다 해놨거든. 근데 이건 좀 아닌 듯. 이거 막아. 할아버지 알지? 열심히 일해야 돼. 할아버지가 내 희망이야. 어, 좀 세긴 하다. 반갈. 애매하게 들어갔네. 아 참. 나가서 화염 한번 긁을까? 고장 났나봐. 전사가 가서 싸워. 아, 근데 경로 쓰기 싫은데 회복해야 되는데 슬슬. 나와. 그렇지. 때려. 그렇지. 들어가. 때려. I shall do my best. 그렇지. 딱 돼, 딱 돼. 어. 풀려 있는 지금이 답이다. 야, 잘 잡힌다 오늘. 게임 잘 굴러간다 오늘. 재소 쓰면은 비슷한 데서 계속 멈춰서 진행 못 하고 고통받는데 잘 굴러가. 이게 게임이지. Actions must speak louder than words. Steel yourselves. Yeah, 큰일 났다. 걸어야겠다.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뭔가 들어올 것 같아. 악취구름이야. 아, 악취구름. 잠깐만. 이거 좀 아니잖아. 형님 잘 줄 것 같다, 야. 나와. 아, 이거 못 이겨. 어, 이건 좀 아니야. 여기서 세이브를 건 게 잘 된 거야, 이거. 뭐 하는 동네인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넘어. 암살하고 올 수도 없어, 이 정도면. Ready. I'm on it. 제출결단. 빨리 죽이는 게, 아, 죽이고 나와야 되는데 나올 길이 없다, 야. 나올 길이 없다. 망했다. 누나 죽겠어요. 빨리 와봐. 누나 흙구름에서 떨어져야 돼. 저 누나 숨지겠는데. 야, 잠깐만. 어, 이거 빡세게 간다. 몸빵 대고 와봐. 누나 내 화염 손에 죽진 않겠지? 양심 있어야 되겠지? It is a shame that we must resort to violence. 경로라서 저거 안 걸리죠, 죽음. 아니 이거 화염 손길이 지금 메인이야. 함부로 걸 수 없어. 뭔가 자꾸 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야 망했다, 야. 야. 잠깐, 뭔가 자꾸 걸리고 있다, 야. 물약 먹으세요.
세다 얘 덩어리. 정체가 뭐냐? 화이트야. 그렇지. 이리 와봐. 화이트 좀 때려줘. 누나 죽겠어. 누나 혼자 나갈래? 누나 혼자 탈퇴할래 이 파티? 누나 집에 갈래? 일단 얘 일단 화이트부터 죽이자. 화이트가 너무 튼튼하다. 화이트가 선을 넘었어. 와선너. 그렇지 이거지. 와선너 빨리 제거해. 그렇지. 그렇지. 나올 수 있니? 그렇지. 잘났어 잘났어. 긁어. 그렇지. 긁어. 넌 나오고. 긁어. 그래도 죽으면 할만하지 솔직히. 이제 경로 풀려서 지금 위태위태한데? 누나가 많아가 누나가 체력이 없어. 누나 체력이 없어. 누나 매겨야 돼. 누나 간다야. 그렇지 끝났다. 할배만 빼주면 돼. 할배가 반갈 써주고. 그렇지 괜찮죠? 방으로 깎인 놈부터 덩어리. 너무 빨리 풀린 거 아니냐? 뭔가 이상한데 풀린 거 맞냐? 꽂자마자 1라운드도 안 돼 풀린 거 같은데? 어떻게 된 거냐? 그렇지 이거 잡네? 야 불손이 너무 좋다. 불손이 솔직히 딜 다 넣었거든요. 머미가 잘 버티긴 했는데 불손 맞고 많이 줄었어. 반 비하로 머미가 셌어. 아 뭐 그런 걸 가져가니. 가자. 이거 뭐 캤는데 뭐 나오고 그런 거 없지? 오 야 방패가 나오네? 잠깐만. 야 손목 보호대다. 한숨. 잠깐만. 야 오바잖아 이거는. 어머 야 저기 또 있네. 8밖에 없는데 체력? 도움 반갈. 지금 드워프 맞고 있죠? 좋아요. 세다 시다야. 아 또니? 안되겠다. 여기서 안되겠다. 나가서 회복하고 오자. 아이템 잘 챙겼으니까. 좀 넘네. 메인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이게 구석에 메인이겠어? 중앙이 있겠지 따로. 절로 나가는 게 내 생각엔 마을인 것 같고. 여기가 메인인가? 아 마을이건 뭐 나발이건. 아 이거 잠깐 이거 아니지. 뭔 짓이냐 이게. 안식처는 없는 거냐? 집에 가야 되냐 설마 마을까지? 그치 회복. 안녕하세요. 정선 먼저 하고 가죠. 자 들어오시고요. 아이템들 귀중한 아이템들. 아까 손목 보호대를 얻었는데 내가 다 갖고 있네. 식별. 방어도 8? 괜찮죠 이거죠? 좋아요. 강화된 대형 방패. 굉장히 좋은 거 나왔네요. 당연히 얘 줄 거고요. 이것도 뭐 작은 초코고. 마법 화살 완드. 머미차. 좋아. 마법 화살 완드가 나왔어? 어썸 완드. 좋은 거 나왔네. 충전 어떻게 시키는 거지? 마법 화살이 한발 발사돼? 아 별로 안 좋네 그러면.
개쓰레기네 그러면. 야. 엄청 넣어주고요. 아 자꾸 헷갈린다 두루마리랑. Agreed. 들어가죠. 많은 던전을 지금 공략하고 있네. 아, 오늘 되게 재밌다. 이거 D&D 게임 나 이렇게 재밌게 못 즐기는데 성격상. 어, 이 게임 되게 재밌어. 글도 별로 없고, 어, 대화도 별로 없고, 읽을 것도 별로 없고. 귀찮은 놈들도 안 나오고 심플하게 해서 던전도 그렇게 이상하게 안 나오고 훨씬 좋아. 한 좀 더 때려야겠다. 일단 반갈 해주고요. 내가 슬링을 안 챙겨온 게 좀 크네. 슬링이 딜을 나름 넣어줬는데 지금 대구가 플러스 원이긴 해도 좀 꿀리죠. 슬링도 약간 플러스가 돼 있는 거였는데. 뭐 누를 만한 거 있지 않았냐? 없네. 여기도 아 여기 막혀 있는 거야? 어 여기가 아닌 거 맞네. 뭔가 좀 특별한 던전이었나 본데. 여기 뚫려 있고 아래 뚫려 있고. 크기상 그렇게 레버 3층으로? 아 레버를 돌리려면 또 해결을 해줘야 되나 봐. 뭐 이거는 F5로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가 이제 맞는 길이고 저기가 나가는 길이 맞나 보다. 그럼 나중에 나가야겠다. 일단 다 돌고. 여기가 근데 위협이 아닌 것 같은데 생각에는. 그렇지 이거지. 너 때려. 어 좀 넓은데? 긴장 좀 하면서 해야 가야겠는데. 여기도 길 뚫려 있구나. 회복 됐고요. Taste my steel. Here I come. 아 이 정도는 뭐 마법 안 써도? 어 길이 좁은데 되게 많이 있어. 여긴 막혀있죠? 저거 파밍할 거 하나 있고요. 두 개, 세 개, 네 개, 야 네 개 다, 야 왜? 어 별거 없나 본데. 4골드? 저 팔찌 뭐냐? 쓸 수 있는 팔찌야 저거? 쓸 수 있는 팔찌면 개이득이지? 오 야 잠깐만 10m지? 아 카타나야? 비싼 거 나왔네? 이건 그냥 쓰레기고. 방패 안 바꿨네요? 방어력 1 정도 차이 나죠? 이제 보자 식별을 해주고요. 어 플러스 1 칼타 비싼 거 나왔네? 해고 올 필요 없죠? 가볼까? 아 이것도 해야 되냐? 아 귀찮구만 거. 나가자. 아 낑겼어. 아 제발 진짜 이러지 마. 낑기지 마 진짜. 야 이러지 마. 그래 어 참 거 레버를 돌리는 거야? 이게 열쇠가 필요한 거야? 뭐야? 사실 귀찮아졌죠? 칭찬하자마자? 어 야 잠깐만 이거 속박 걸리면 답 없다. 걸어야 된다. 일로 와서 온 거니? 그럼 다 쓰고 때려. 그렇지 한 번 더 써. 눈 다 때려주고 마이크 때려주고. 그렇지 맞으면 안 된다. 야 니가 마법도 쓴 거야? 아 매직 화살은 아까 썼지. 아까 쓴 게 너구나. 누가 썼나 했네. 와이트는 매직 화살 쓰고 들어가네. 경험치 많이 준다. 뭐 없냐? 가자. 아직 정로니까 다음 맵도 자기 먼저 갔다 가야겠는데. 뭐 아무것도 없네? 아우 얘 뭐 아무튼
오, 야 뭐야? 완드가 있어. 모닝스타랑. 아, 이거는 경로 풀리고 조사까지 해서 그 다음에 가야겠는데. 체력도 약간 애매하게 달았고. 너 이거 무게를 다 감당할 수 있냐? 야, 진짜 힘 법사가 좋긴 하다. 오, 화살, 마법 화살 면역이라고? 오, 좋은데. 너 이거 쓰면은 자기가 이제 되는 거야? 오, 괜찮다. 방어도 사면은 나쁘지 않지. 너 8인데 지금. 풀렸다. 좋아요. 길이 어떻게 돼 있길래 난 안 보이냐? 나 던져 너무 길다, 야. 끌고 와. 잠깐만. 바꿔치기 하자. 야, 바꿔치기 하자고. 아, 진짜. 콧골 돌아오네. 그렇지. 어, 덕분에 어그로 끌어서 잘 잡았다. 아무 생각 없이 갔다 왔는데. 큰일 날 뻔했잖아. 어, 저기 문 있고요. 가서 화면이 나요. 이것도 호스트가 죽으면은, 호스트란다. 그 주인공이 죽으면은 아웃되는 거지? 아웃되는 걸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 주인공이 다 들어야겠다. 귀찮은 거. 어차피 너가, 넌 뭐 안 죽을 거 아니야? 죽으면 끝장인데 뭐 죽을 수가 없지. 죽는 순간 아웃인데. 방패는 진짜 살 수도 없는 좋은 거 나왔고. 방패가 지금 없었죠? 다음 티어가 잡은 거야? 이거 하자. 애매하다 좀. 그렇지. 반짝이는 가루에. 아, 이거 이게 뭐, 이거 먹으러 온 거야? 어, 열쇠가 있네. 나가자. 뭐 레버를 저걸로 당길 것 같지는 않고 솔직히 말해서. 뭐 열쇠가 있다는 것만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법사가 열쇠 갖고 있는 걸로. 아, 너가 가질래? 너가 가져야겠다. 아, 자리가 남으니까 얘가. 열쇠 담당 자리 안 남는구나. 이거 열자. 이거 같다 내 생각엔. 야, 어디 가니? 아, 눈치 없이 그걸 가니? 네가 열쇠 갖고 있는데? 아, 참나 황당하네 얘. 따라가. 가자. 저걸 또 낑겼네 이거. 아, 이거 얘 이거 너무한 거 아니니? 이거 맵? 누가 이따위로 만들랬냐? 일단 써.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아, 야, 그 정도에 당할 짬이 아니지. 아, 저거 오네. 미라끝만 없으면은 소비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거 정체가 뭐냐? 아, 시간이구나.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이건? 그렇지, 깔끔. 그렇지, 누구? 전사? 너 혼자 업했어? 왜?
이상하다 얘는. 오, 내성굴림. 타코 원과 생명점 괜찮죠? 레벨 몇이야? 오. 슬슬 이제 공회를 받을 만한 7레벨에 가까워졌네. 7에 7레벨을 받았나? 7, 9, 13이었나? 아, 9레벨에 딴 거였나? 7이랑 13이었나 그냥? 괜찮네. 빨리 받고 싶어 공회. 난 원해. 나 가장 원하는 거야. 그렇지. 그림이 그려진 돌? 이거를 감정할 수가 있어? 방어도와 브레스 내성굴림. 생명점 10에 냉기저항 10 뭔데? 목걸이야? 와 되게 좋다 이거. 체력 10이면 크지? 근데 이거는 내가 낄 게 아니라 동료 줘야 돼. 어. 넌 어차피 몸을 안 들 건데 껴서 뭐해. 니가 껴야지. 방어도도 올라가고 냉기 올라가고 내성굴림 올라가고. 넣어주는 게 날라나? 체력이 많으니까. 주인공은 이제 그냥 하드탱커니까 주인공을 무조건 전열을 보내야 되니까 주인공을 주자. 주인공을 던져주는 걸로. 버기로. 원래 리더가 몸빵 해야지. 자존심 있지 그치. 주인공이 모범을 보여야지. 평범한 열쇠지 필요 없는 거네. 이거 클리어하고 다 버리자. 열쇠도 다 소탕해버려야겠다. 됐냐? 열렸냐? 가자 갑시다. 3층으로. 어우야 법사 없죠? 아 너무 저 너무 갑자기 저 시계 나오는 거 아니니? 나 당황스럽네 얘네 이거. 한 명 법사 지켜. 보라 투명한 건 뭐야? 유령 경비병이야? 아 나 반짝가루 썼는데 아 보이는구나 살짝. 열심히 싸워. 그렇지. 그래 전사 잘 버티거든요. 아 근데 누나가 자꾸 몸빵하네. 누나 슴슴하긴 한데 좀 아닌 듯. 장비 근데 깔끔하다 되게. 법사만 조종하면 돼. 안 써줄 거예요? 주인공? 주인공이 안 써면 어떡합니까? 그렇지. 야 강하다 야. 법사가 짱이야. 누나랑 예 제거해. 덩어리부터. 안 죽는 덩어리부터. 아 끊겼어. 아 때려. 그렇지 깔끔. 이거지. 어 투구 나왔네? 아, 투구는 가져갈 필요는 없었는데. 아 내가 너무 흥분해서 투구를 오랜만에 봐서. 투구 다 있기 때문에 필요 없죠? 없고요. 식별해주고 모리사 1. 아 나 이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하나. 어디 보자. 아이구야. 어머 잘했어. 반짝가루 들어가 있는 거냐?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딜 들어가는 거 보니까. 반짝가루? 그렇지. 내려가서 한번 정사를 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힘든데 슬슬 후달리는데 장비가.
This time, action must speak louder than words. 뭐 정면으로 나가보자. 이거 길인 건 확실한 것 같고 이제. Don't know how much. No trouble at all. Agreed. 나가서 내려갔다 오자. Agreed. 너무 멀어. 아, 다 같이 가라고? 뭐 하는 거야? 두 시간 가까이 됐어. 이거 좀 안 좋은데? 좀 더 빨리 끝났어야 됐어. 어. 아래층에서 끝났거나 2번 층에서 끝났어야 최소한. 너무 길어. I'm on it. 어, 맵 좀 봐. 어, 현미야. 방금 출시 안 돼 있어. 약간 찌꾸루 게임 같아. 넣을 수 있는 거 다 넣어서 막 이게 하나의 열정을 쏟아붓다가 아, 이것도 넣어볼까? 아, 심심한데 이거나 넣을까 여기다가? 어디서 뭐 보고 아, 이거 뭐지? 아, 이것도 우리 쪽에 한번 넣어볼까? 이런 느낌이야. 다 넣었어 그냥. 매력을 파견자 라바 못 쓰는데 얘 두 번씩 쓸 수 있지롱. 우리만 맞았어. 소름. 찌꺼기 제거요. 자주 걸렸다. 뭐야? 아, 경로구나. 누가 막고 있는 거니? 주인공 막고 있는 거지? 어, 너무 안 들어간다 싶은데. 얘를 못 맞추냐? 그렇지. 어, 뭐 좋다. 식별해 주세요. 탐지를 회피한다고? 그럼 투명화가 안 풀리는 거야? 개사기네? 일단 이 반지는 뭐 당장은 내가 쓸 수가 없고 얘가 얘만이 쓸 수 있죠. 도적의 기술이니까. 그림자 숨기라는 기술이 없네. 나는 함정만 있는데. 정말 언제 풀리니? 여기 뭐 길이 아니었어 그러면은? 나 그냥 괜히 내려온 거야? 위에서 그냥 다 쇼부 쳐야 되는 거였어? 상상도 못했다 야. 상상도 못했다 야. 이거 막아놨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어떡하지? 나는 나 위에서 진행을 할 줄 알았지. 가자 그러면은. 말까지 갈 순 없고 아무리 그래도. 가. 쟁댕이 짖어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하하하하. I'm on it. 어, 근데 이거 아이스윈드 데일이 생각보다 많이 재밌어. 다행이다. 아, 발루스 급이었으면은 그렇게 무거웠으면은 나 지겨워서 못 했는데. 어, 그냥 가볍게 즐기 좋아. 딱 좋아 이게. 자, 먼저 뚫을까? 왼손잡이니까 내가 왼쪽 먼저. 역시 잠깐만. 아이씨 잠깐만. 좀 곤란한데 잠깐 그거는. 어, 안 들어가는 거 봐라 딜. 야, 마법사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두 명 경비 있네? 일로 와봐. 아, 저렇게 두 명 있구나. 제 앞에도 하나 있는 거지. 그렇지, 깔끔. 어,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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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전혀 예상 못했어. 잠깐만. 잠깐만. 그건 좀 심하지 않니? 아무리 그래도 지팡이 걸고 방어 돌리고 어그로 좀 끌다가 돌려주고요. 화이트 돌려주고요. 화이트 세니까. 어, 자 큰일났다. 머민 없지. 싸워. 지금 아플 때가 아니야. 얘 살려야 돼. 너무 아프다. 이거 걸고 어그로 분산하고. 머미지. 머미 먼저 죽여야 된다. 이거 머미 걸리면은 답 없다. 하필 3천인 머미가 있냐. 어떻게 너무 세잖아. 큰 누나가 독이야. 큰 누나 바로 해독해주고. 잠깐만요. 해독제 있니? 나 해독제를 쟁여놓은 게 있을 텐데. 해독제 저거 맞아? 색깔이 왜 저래? 여유 공간이 없으셨어요? 아, 나 이거 다 팔기 귀찮은데 그냥 이거 반지 같은 거 뺄까?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데. 풀렸죠. 머미 죽었으니까 이제 독 없고요. 독 없는 거 맞니? 감소 됩니다. 머미차 먹여야 되나? 그렇지. 일단 저거 제거해. 그렇지. 야, 저거 저렇게 나가 화살? 개웃기네. 세이브하고. 어깨 강했는데 잡았어. 솔직히 질 줄 알았거든요. 굉장히 세서 저기. 굉장히 셌는데도 잡았어요. 괜찮냐? 너 머미차 먹여야 되나 봐. 해독제 그냥 날려먹어 나. 아, 이거 비싼 건데. 비싼 거 좀 먹어야겠지. 살아야 되니까 일단. 사는 게 중요하지 뭐. 머미차 주는 게 다행이다. 나 머미차 안 사는데 비싸서. 두루마리 촉촉촉촉 물약. 야, 주인공 쎄 지금. 탱키해. 딜이 약간 꿀리긴 하는데 뭐 그 정도 애교로 봐줘야지. 이제 사제 버프 걸고 그러면 얼마 셀까? 신성아님만 써도 되게 세겠는데? 기대했는데? 머미 있네. 아, 별. 질병 걸리기 전에 제거 좀 해주세요. 머미 계속 나오면 안 돼. 뭔가 아직 안 머미 아직 괜찮지? 그렇지, 그렇지. 독 안 걸렸지 이번엔? 아, 근데 저거 뒤에 또 있나 보다. 걔네들 화이트 살 날아온다. 봐봐. 제거해. 레버 나중에 하자. 스스로 레버 필요한데. 일로 와봐. 그렇지, 이거지. 어, 스스로 레버. 아, 머미도 떴어? 아, 뭐야? 왜 제가 맞았어 또? 야, 질병 치료 없다고. 아. 아, 귀찮네 이거. 야, 하나에 900원짜리인데 쟤한테 너무 사치야.
자, 너는 아니 일단 식별까지 해야 되니까 파밍도 하자. 파밍 먼저. 어, 고품질 롱소드. 고품질 롱소드 얼마 어느 정도야? 고품농, 고풍농. 타코 1에 18. 궁극 4. 어, 이게 더 좋네. 공속이 더 빠르네. 아니냐? 118 14. 118. 아, 1이 없구나 공격에. 그래서 속도가 난 더 중요해. 야, 넣어다. 데미지가 좋긴 한데 속도가 짱이지. 이거 먹어라. 고대 갑주? 상한 게 아니라? 맨날 상한 것만 주더니 웬일로 저런 걸 주냐? 어, 맘이야. 두 개, 이것도. 이 고대 갑주야? 100년은 진짜. 야, 꺼져. 저런 거 왜 갖고 있는 거야? 한때 자랑하는 거는 이제 가셨어요. 한때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자꾸 헷갈린다. 레벨업 하고 배우 배율 증가. 야, 배우 배율 증가. 환상 탐지. 이제 후방 공격하면은 추가 데미지 들어가는 거죠. 저건 제대로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 2레벨 추가에 생명점. 사실 1레벨 추가됐네. 좀 애매한데. 어, 필요한 게 없어. 메이지가 혼란되지 않는 한 100% 막는, 100% 데미지를 넣을 수 있다. 확정이죠? 마법 화살처럼. 레벨 피해. 지금 레벨이랑 생각하면 데미지 별로야. 쓰레기야. 한 번만 가능하다. 저기선 시야, 친구, 패밀리, 허상. 사실상 뭐 별 쓸모 있는 게 없습니다. 어, 1레벨 주문은 뭐 찌그남 안 하고 솔직히 1레벨은 진짜로. 이걸로 하자. 이게 좀 랜덤성 있어서 재밌긴 하겠다. 2레벨 주문, 이게 중요하죠.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죠. 실명도 필요하고 투명화 감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투명화도 필요해요. 그리고 가장 필요한 건 역시 허상분신인데, 어, 그쵸? 상부신 중요한데 사실 필요할까? 지금은 내가 딱 어떻게 그런 게 없는데. 눈덩이. 어, 나 이거 처음 봐. 눈덩이니까 여기서 추가된 건가 봐. 레벨당 1에서 3의 피를 입히고 최대 8레벨에 8까지 피를 입힌다. 불일 경우 더 추가 데미지를 입힌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건 없든, 이건 발로스에 없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없는 거 해야죠? 전투 도중이라고? 전투 안 하는데, 나? 미쳤나? 중요한 게 많지만, 가감하게 포기하고, 처음 보는 기술을 가는 수준. 게임이지, 이게. 하나밖에 없는 소설어에게 모험을 감행하게 합니다. 써볼까? 눈뭉치.
포지션 잡아. 어, 야, 나만 다친 것 같은데. 야, 잠깐만, 다 내성 있냐? 다 내성이냐? 개떡 같은 기술이네. 잠깐만. 잠깐만. 빼면 안 될까? 잠깐만. 야, 이거 너무 좀 구린데? 생각 이상인데? 너무 상상 이상으로 구린데? 저건 빼야 돼. 아, 좋은 것 같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 저게 좋을 상황을 맞이하고 싶지 않아. 진심 어린 마음이야. 아, 이거를 백스텝 해버렸네. 당연하게 이제 식별을 해야 쓸 수 있으니까 식별을 먼저 하는 걸로 하고요. 부서진 갑주 좀 버려. 아, 너무 충격적이다, 야. 빠르네. 마비된다. 이거 언데드는 다 안 통할 거 아니야? 언데드가 은근히 많기 때문에. 오. 멜프의 산성화살 괜찮은데 조금 좀 그냥 탐지 쓰자. 어, 필요해. 탐지는 필수야. 소소로운데 심지어 내가 원하는데 원하는 타이밍에 메모라이즈 안 하고 쓸 수 있는 건데. 카운터 기술은 필요하지. 라바 나중 가면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2레벨에 아무거나 줘도 되는데 당장은 아니니까. 갔다 와. 위험한 놈 있다. 야! 큰일났다. 이거 센 놈이다. 야, 큰일났다 이거. 강하다. 강하다. 큰일났네 이거. 센 녀석 나왔잖아. 이거 얘를 빼자. 얘를 이탈시키고 일단 여기 1, 2, 4, 3 조금씩 끌고 와. 네, 이탈하고. 호프 안 걸었죠? 그렇지. 나쁘지 않지. 강한데? 몸빵을 해야 될 놈이 몸빵을 안 하고 있어. 야야야, 아, 너무 센데 쟤? 유령기사는? 오바야, 어그로를 기사한테 다 줘야겠다. 주인공한테 그냥. 쟤를 뺄 생각을 했는데 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일단 조금씩 끌어와. 너무 세니까 가루를 뿌리자. 가루가 딜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잘 잡았죠. 방어도 마이너스 4. 아, 방어력이 이제 낮아지고 마이너스가 되면 강해진 거지만 이 게임에서는 방어력이, 아,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올랐다고 할 수도 없잖아. 다 한 거니? 얘는 부터 잡아야 되고. 빨리 잡아, 빨리. I shall do my best.
저희는 때리고 화살 쏘고 딜러. 어, 더럽게 튼튼하네. 화살을 맞고도 그냥 멀쩡하네. 힐도 안 박히네. 경로 있을 때 썰고 알아야. 난 빠져 있어. 애매하게 쳐맞지 말고 가서. 그렇지. 잡았고요. 유령 기사니? 아, 유령 기사. 매서워, 매서워. 그렇지. 자, 하나 녹였고. 어, 진짜 너무 좋다. 반짝가루. 반짝가루는 진짜 너무 좋아. 반짝가루가 하나 녹여줘. 반짝가루가 전사 두 명 더 끼는 수준이야. 거의 진짜 너무 좋아. 저거 들어가는 건 좀 오버하고. 한번 구체 한번 써볼래? 이거 단일이니? 궁수가 망칠 들었냐? 근데 이거 무조건 닿는 거는 좋다. 때려. 그렇지. 잘 됐어. 좋아, 풀이야. 다 잡았네요. 당시 무덤 입구에서 본 것은 복사판이다 라고 하죠. 벌써 2시간 지났어. 어휴, 대화 대상이네 이번엔. 가볼래 한번? 어, 혼자 있니? 니가 여기 왕인가 보구나. 파밍 먼저 해야지. 아, 잠겼어. 대화자. 명예를 얻고 싶나. 내가 올 걸 예상하고 있던 모양이군. 누군지 알고 싶어. 검은 늑대 크레슬렉이었다. 난 악을 찾고 있어. 누가 있다는 거야? 뭔데? 죽음을 달라 그러겠지 뭐. would be an a priestess of Aurel has stood at the threshold of my tomb and gazed within. Recently she attempted entry, but my guardians foiled her. Now that you have slain my guardians, there is nothing to prevent her from. I do not wish to spend eternity in a cold, lightless hell. Find this Aurel. 뭐야? 그런 걸 바란단 말이야? 야. 고통스럽게 남아있는 그림자라면서 그런 걸 바래? Excellent. Be quick about the task, for even now I sense her presence within the veil. Return to me when you have dealt with her. Until then, I have nothing more to say. 그림자 유고 안에서 뒤져야 된다고? 아, 이거 혐이네 이 새끼 이거. 아, 이 새끼란다. 나도 모르게. 솔직히 혐이긴 하네요. 알았어. 걔 죽이면 뭐 죽겠지 뭐. 어, 치사하네. 보호해놨네. 그래, 가자. 이거 까먹을 것 같으니까 쟤 먼저 제거하고 오자. 안돼 안돼, 까먹어. 다 까먹어 나 진짜. 그림자면은 되게 멀거든요 여기서 지금. 아래층 아래층 내려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건 센스있게 순간이동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 내려갈 때 순간이동 할 줄 알고 살짝 기대했는데. 그림자 계곡이라면 여기가 아니죠 지금. 자, 가자고. 아, 나가야 되지. 여기 바뀌죠. 야, 나 10을 올렸는데도 그러면 본래 체력 15가 차이 난다는 거야? 어, 바바리안 진짜 튼튼하다. 미쳤는데? 저렇게 튼튼해 바바리안? 정신이 아니구만. 바바리안으로 듀얼 클래스 되면 진짜 세겠다.
아 물론 딜이 문제긴 한데 바바리안으로 듀얼 클래스에서 메이지 하면 셀 것 같은데? 된다면은? 단순하게 살면 되지 뭐 굳이 켄사이가 때릴 필요 있나. 여기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제가 여길 기웃거리고 있다고. 이거냐? 저건가 봐. 일단 가봐. 이거겠지. 뭐 들어가 있는 거면 내가 너무 찾기 막막하잖아. 그렇게 귀찮게 안 해놨겠지. 평가 좋은 게임인데 이거 아니니? 이게 아니라면 감이 안 오는데? 주인공 와봐. 어 큰일났네. 아 너가 가야지. 너가 멀리 가야지. 아 저기 아니 아아아아 헷갈리게 싫어 이씨. 저리로 가고 넌 일로 가고 넌 일로 가고 너 둘로 가. 멀티 레이드 하듯이 흩어져서 찾아. 여기 없고 내부에 있진 않을 거 아니야. 내부에 있으면 너무 멀어. 내부 있으면 안 돼. 결국 어딘가에 서 있어야지. 내부 너무 멀어. 제발. 아 내부인가 봐. 큰일 났어. 야 이러면은 여기 아닐까? 잠깐만. 얼음 동굴 토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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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토굴이야. 내 무덤에 기웃거린다 그랬지. 아 얼음 동굴일까? 근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걸 찾으라고? 잠시만 2만 남았네. 3레벨 주문 있어야 되는데 3레벨부터 이제 화염구가 풀리고 멜프의 소용운석이 풀리고 진짜 좋은 게 다 풀리기 때문에 3레벨 주문을 원한다. 화염구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다 돌았어. 없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동굴에 있지 않을까? 어, 얼음 동굴에 있지 않을까? 어, 괜히 돌지 말자. 돌아도 못 찾으면 어떡해. 아 근데 나 이거 너무 시간 많이 가는데? 나중에 찾을까? 다음에 찾죠 우리. 왜냐면은 이거 찾고 하다가 막 30분 가버리면은 나 방송 가기 애매해져. 2부도 있어요. 2부도 있기 때문에 2부 때 뭐 스카이림을 하던 뭘 하던 여기까지만 하죠. 뭐 수고하셨고요. 어 되게 재밌어요. 일단은 지금 당장 이번 퀘스트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깔끔하죠 일단은 진행은. 서브캐가 적은 게 난 오히려 이게 이득인 것 같아요. 어 너무 이제 서브캐 집중을 하다가 레벨이 높아져서 밸런스가 안 맞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건 오히려 서브가 없음으로써 어 서브가 아예 없죠 지금? 뭐가 있다고 뜨긴 했는데 아직 활성화 된 건 없으니까 어 난 굉장히 이게 낫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특이한 형식은 서브가 너무 없고 밋밋해서 약간 지루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점을 없애기 위해서 도중에 이제 여러가지 아이템이 나오는 동굴을 넣어놨어요. 디아블로 같은 경우 랜덤으로 아이템이 나와도 보상이 적어서 동굴 들어가도 약간 의미가 없잖아요. 사냥을 하다보면 길에서 사냥하는 게 더 낫죠. 디아블로 2 같은 거 하다보면은 이 밤에 이제 동굴에 들어가서 특정 구간에 들어가 상자를 캐게 되면은 확실하게 좋은 아이템이 나오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도중에 아이템을 먹게 되면은 서브 퀘스트로 아이템을 먹는 게 아니라 마을에 돌아가서 대화를 걸다 보면은 아이템을 통한 보상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식의 이제 재밌는 요소 넣어놓고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줄여놓은 것 같아요. 심장을 낮춰서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가도록 하죠.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 하겠습니다. 뿅!